이 시간 성경 같이 찾아서 오늘 주실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다음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시작. 2022년 2월 12일 렘넌트 전도와 제목. 렘넌트 전도학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 무슨 살린 렘넌트?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 자 서론 자 렘넌트 전도학 밑에 제목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가 진짜 알아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단어 동그라미 합니다. 이번 주에는 키워드 얘기하셨죠? 키워드 이미 나왔습니다.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 통해서, 그리고 금요 철야 통해서, 또 합숙 통해서 키워드 주셨어요. 렘넌트 키워드. 따라합니다. 렘넌트 키워드. 야, 딱 준비해가지고 왔네. 메시지 줄 끌라고 메시지 딱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하람이는. 자, 우리, 다 함께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자, 따라합니다. 천재. 자, 영어로 따라합니다. Heavenly talent. 따라합니다. Heavenly talent. 다시 따라합니다. Heavenly talent.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재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시. 자, 종이 딱 올리고 시작.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인데 이것이 찾아지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위에서부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천재성을 심어 준 것이다. 유대인은 이 사람들을 비웃고 로마는 짓밟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바꾸었다. 렘넌트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과 부모, 학교가 짓밟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귀신 들리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놀게 만들어 세계를 장악한 것이 렘넌트는 헤븐니 탤런트를 꼭 찾아야 한다. 지금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다. 그거 줄칩니다.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다. 천재, 헤븐니 달란트 위 옆에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요. 나만 할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공부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나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미 하실 일들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렘넌트들 언제 선택했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될지 다 짜놓고 지금 각본 다 짜놨어요. 따라합니다. 각본 다 짜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미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에 다 짜놨어요. 그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입니까? 돈 잘 벌기 위한 달란트입니까? 돈 잘 벌기 위한 직업? 돈 못 버니까 미술, 음악 안 돼요? 돈 못 버니까 요즘에 돈 많이 못 버는 직업은 인기 없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사무엘? 하나님 너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 존사님 뭐라 했죠, 신방할 때? 토요 모임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토요 모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모든 시스템 다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메시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렘넌트들? 메시지만 잘 들어도 따라합니다.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뭘 통해서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완전 정확해요. 성취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자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자 전도사님 여기 뒤에 보면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이 옆쪽에 어른들이만 있겠습니다. 어른들이 자 어른들이 진한 글씨 해놨습니다. 어른들이 찾습니다. 어른들이 예언할 옆에 쪽 그러니까 옆에 쪽 어른들이 자 어른들이 시작 어른들이 자꾸 짓밟아요. 부모가 짓밟는다니까. 야, 니 왜 그래? 니 이래야 돼. 임마 저래야 돼. 이렇게 그래가 막 억지로 공부시키고 억지로 막 유학 보내고 그러면 학교 갔다가 그 학교에선 또 어떡합니까? 그 아이의 이 진짜 천재성을 또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 놔둬버려.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제멋대로 놀게 만드는 게 지금 세계를 장악한 거요. 이게 3단체 아닙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세계복음화 3-3 세계복음화 3-3 세계복음화 시작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세계복음화 이렇게 볼 때 세계복음화는 가장 세계복음화는 뭐 한다고요? 렘넌트 여러분이 성공해서 큰 응답 받아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자 시작 앞으로 여러분 목표를 두라니까 여러분이 큰 인물 돼서 나는 우리 교회 세계 237 살리는 교회로 만들겠다 딱 기도하면 응답 오면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자 허리 펴고 오늘 이 예배는 따라합니다. Last day 오늘 이 예배 마지막 날이에요. 2022년 오늘 며칠이죠? 2월 13일 이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Last day입니다. 알겠죠? 허리 딱 펴고 오늘 마지막 딱 예배다 딱 생각하고 예배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세계 237 살리는 교회로 만들겠다. 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사는 이유입니다. 나는 뭐요? 우리 교회 세계 뭐 하는 교회로 만든다고요? 뭐 하는 교회? 237 살리는 교회 만들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237 살리려고. 그래서 지난주 왜 바쁘다 그랬죠? 지난주 왜 바빠요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바빠요. 사람 말 시간 할 사람 소리 할 시간 없어요. 왜요? 왜 바빠요? 집에 뭐 살림살이 많습니까? 집에 뭐 설거지 안 해놓고 오셨어요? 집에 뭐 돌봐야 될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숙제 많아요? 학교 숙제 때문에 바빠요? 따라합니다. 나는 237 살리는 교회로 만들 거야. 렘넌트 한 명이 응답받으면 교회 다 살립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회 237 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읽겠습니다. 전도와 기도. 마지막 기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와 렘넌트들 반드시 부모님들, 교사분들 이거 읽으셔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천재. 그냥 세상이 말하는 1등, 2등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매겨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희를 평가하고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재능을 뭘로 평가하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오케이. 10% 안에 들면 인문계, 10% 안에 들면 서울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사람 평가합니다. 너네 집, 네가 하고 있는 일, 너네 아빠 직업, 네가 뭐 그런 걸로 돈으로, 성적으로, 성적순으로 사람 평가해요. 그게 천재성인가요? 그게 천재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있어요. 그거 발견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거 발견한 사람 천재지. 뭐 1등, 2등, 3등, 4등 돈 뭐 천만 원, 2천만 원 뭐 주식이 얼마 있고 그건 뭐 중요해요. 더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더 부자인 사람 많아요. 진짜 더 좋은지 뭐 30평, 40평, 50평 그건 뭐가 중요해요. 미국 가면은 정원, 수영장 다 있는 집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기본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천재입니다. 지금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좀 모자라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고 불렀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랍니까? 하나님 모자라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그 성도의 인생을 뭐 just do it, 그냥 해라, 그냥 살아라 하고 부르셨을까요? 따라합니다. just do it. 그 키에 보면 세리 키에 보면 just do it 돼서 그냥 해라, 그냥 하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놨다고 하셨다. 걱정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237 나라 어떻게 살릴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목 뭐였죠?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 앞으로 237 나라 살릴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알겠죠? 너를 통해서 하신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딱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부모님도
교사들도 렘넌트도 잊어버리면 안 돼. 뭐요? 따라합니다. 헤븐님 탤런트. 이거 렘넌트한테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분들도 렘넌트들도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뭐죠? 노바디인데 다 살리는 에브리바디에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거 있어요. 다른 사람 하지 못해요. 권사님만 할 수 있는 사역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권사님만 할 수 있는 사역 있습니다. 저도 못해요. 이 집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미션. 따라합니다. 미션. 2, 3, 7을 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미션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할 때? 따라합니다. 지난주 뭐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40일 집중. 지난주 뭐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40일 집중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뭐의 전문가가 되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요셉은 따라합니다. 다 살린 사람. 이게 지난주 키워드입니다. 누가 와도 다 살아야 돼요. 초정부에 누가 와도 다 살아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와도 다 천재성 발견하고 가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우리 초등부 와도 그 렘넌트가 천재성 발견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 뭔지 찾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진짜 막 이상하고 문제 있는 사람 와도 좀 약간 정신에 문제 있어도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전제성 그 달란트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모자라고 좀 못하고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한 말 하고 좀 이상한 짓 해도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다시 허리 피고 정제성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다 천재성 주셨어요. 헤븐님 달란트 다 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모두 다 소중합니까? 소중 안 합니까? 소중해요. 니는 공부 잘하니까 니는 많이 소중해. 니는 너희 집에 돈 많으니까 더 소중해. 니는 너희 아빠 잘 나가니까 더 소중해. 그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소중해. 따라합니다. 다 똑같이 소중해요. 잘하고 못하고 정도의 차이 있겠죠. 1등이고 2등이고 있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1등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오직 1등.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잖아요. 우리 애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들 그게 내 자존심이고 우리 애가 좀 못하면 쭈그리고 다니고 우리 애가 좀 모자라면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1등이고 2등이고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 잘 나가고 잘 못 나가고 상관없이 따라합니다. 헤븐이 탤런트. 이거 발견 안 하면 1등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토요 모임 때 얘기했잖아요. 맨날 1등 해가지고 최고 좋은 서울에 있는 회사 다니는데 화나면 뭐 한다고요? 화나면 다 던져버린다니까. 아파트 12층에서 물건 던져버린다니까. 화가 나니까. 직장생활 너무 잘하죠? 괜찮은 것처럼 하고 학교 와요. 렘넌트들 속으면 안 돼. 괜찮은 것처럼 하고 옷 예쁘게 입고 학교 온다니까요. 직장 간다니까요. 표시 안 내죠 당연히. 바보입니까 표시 내게. 표시 안 내는데 뭐 없냐? 헤븐이 달란트 없어요 그 사람들. 따라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저렇게 하면 잘 돼요. 거짓말입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흩어진 제자들. 무서운 메시지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오늘 메시지 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2, 3, 7. 자, 잘 따라와야 돼요. 메시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제목 시작.
237 나라 살리 3 캠프입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237 나라 3 캠프인데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무슨 말인가요? 따라합니다. 나는 앞으로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예요. 나는요 왕들을 상대할 렘넌트예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사분들 수준에 니는 앞으로 교사해라. 니는 앞으로 변호사해라. 니는 앞으로 의사되라. 니는 앞으로 4차 산업에 맞는 직업해라.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왕들을 앞으로 서밋들을 상대할 렘넌트입니다. 알겠죠?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이번에 합숙에서 목사님 메시지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잡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내 수준의 가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가 살아온 방식 요구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돈 안 벌립니다. 저렇게 해야 취직이 잘 되고 취직 잘 되면 잘 되면요 대학 잘 가면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수준대로 가고 내 수준대로 알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본대로 하잖아요. 사람은 내가 본대로 내가 사는 방식대로 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내 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차단시키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뇌에서 딱 차단시킵니다. 차단. 저거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하면 뇌에서 딱 불을 끕니다. 그게 우리 뇌 시스템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만이 내 수준대로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합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따라 가야 돼요. 지난주 강단 뭐였죠? 지난주 강단에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 해라, 다락방 운동해라 메시지였잖아요. 맞죠?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갔어요. 이번 주에 렘넌트들 신방했습니다. 신방했는 렘넌트 한번 손들어 볼까요? 신방을 했다.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하람이도 했고 사무엘도 했고 손 내리세요. 자, 요번에 신방도 하고 또 다락방도 했죠. 우리 렘넌트들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고 또 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제가 붙잡고 간 언약이었어요. 이번 주에 신방 갈 때 붙잡고 간 언약.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이 생기죠. 가는 팀하고 포럼하는데 힘이 생기죠. 밥 먹을 때 힘이 생기죠. 잘 때도 힘이 생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렘넌트들 현장 만날 때마다 임하니까. 그래서 어떤 렘넌트 집에는 교사들 막 3명, 4명씩 가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날 렘넌트들마다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초등부 현장에 비춰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 틀렸어요. 내 생각 틀렸습니다. 내가 수 놓고 있죠. 계산 두고 있죠. 그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참된 증거 가진 다시 1번 허리 피고 딱 집중합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번 뭐죠? 시작.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정의 역사한 흑암이 물러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름. 알겠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힘이 있어요.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정을 꾸려가죠. 그래서 돈도 벌고 자식 새끼 먹이려고 일도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 저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 아십니까? 그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다고 안 돼요. 착하게 열심히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이 있어요. 뭐냐? 사단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고 다니는 옷, 브랜드, 뭐 돈, 여러분들 주식 얼마 두고 있습니까? 그거 사단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니까요. 집에 농에 장농에 뭐 돈 얼마 숨겨놨습니까? 비상금 얼마 있는데요. 돈 두렵지 않아요. 사단은 뭐만 두려워하냐? 따라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떠나간다. 알겠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완전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단, 밤에 잘 때 무서워요 하는 렘넌트 있더라고요. 밤에 잘 때 무서워요. 밤에 잘 때 불안해요. 혹은 엄마 아빠 너무 사워요. 이런 렘넌트 있죠?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알겠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뭐가 임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고 또 뭐가 수종든다고요? 천군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신부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죠? 시작! 그리스도의 빛인데 세 가지 딱 기억해야 됩니다. 길이 있죠? 따라합니다. 참 선지자.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취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이름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살아납니다. 우리 집이 살아납니다. 뭐 할 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누구요? 참 제사장. 죄와 저주.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현장에 역사하는 죄와 저주, 내 직장에 역사하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참 제사장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뭐죠? 참 왕.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는 신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참 선지자권, 참 제사장권, 참 왕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하라? 다락방 현장 가서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뭐가 비춰지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어둡고 깜깜한 곳에. 어둡고 깜깜합니다. 어디예요? 237 나라 어둡고 깜깜해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어둡고 깜깜합니다. 뭘로 깜깜해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역사합니다. 현장에. 현장이 역사예요.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죠. 전부 다 납니다. 나. 전부 다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애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돼. 우리 집이 안 되고 내 애가 잘 안 되면 자존심 상해요. 뭐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지난주 목사님이 따라합니다. 육신. 렘넌트들이 영적인 건 모르니까 전부 다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사실 모릅니다. 천군 천사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 임하고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뭐가 됐다고요?
전부 다 육신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아이고 오늘 뭐 문제 생겼다. 오늘 뭐 일 생겼다. 혹은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좋은 거 했네. 야 뭐 자식이 요새 잘 나가는갑다. 부모님한테 절에 해주고 뭐죠? 육신대. 직장 가면 눌립니다. 직장 가면 눌려. 내보다 더 괜찮은 애들 많으니까. 랩런트들. 눈에 보이는 거에 눌린다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좀 내보다 좀 더 잘 나가고 헤븐이 탤런트가 있는데 막. 헤븐이 탤런트가 있는데 눌린다니까요. 뭐죠? 육신. 그 다음 뭐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 향해 달려가다가 안 되니까 잠수 탑니다. 잠수. 잠수 탑니다. 잠수. 뭡니까? 바다에서 잠수함 탑니까? 안 보이는 거죠. 성공. 이거 안 되면 뭐 하죠? 자신 목숨도 끊어요. 자신 목숨도 끊는다니까. 지금 대선 하고 있죠.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고 있잖아요. 서로 막 안 좋은 거 다 얘기하고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서로 막 안 좋은 거 막 캐내기 하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수준이에요. 뭐죠? 361.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 답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돼. 우리 초등부, 우리 랩런트들, 우리 메시지 지금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3캠프. 따라합니다. 3캠프. 지난주에 메시지 종이를 나눠줬는데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미래 캠프를 붙잡았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수준이 좀 달랐죠. 1번, 2번, 3번 이것만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미래 캠프. 그 다음 뭐죠? 기도. 그 다음 뭐죠? 이거 있잖아요. 우리 반드시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자,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뭐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황해요.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아, 나 요즘에 좀 문제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왔다. 혹은 아, 나 힘들다. 길이 안 보인다 할 때 있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저 사람의 얘기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계속 우리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비센터 랩런트들이 진짜 예배 듣고 뭐라냐? 재밌어요. 랩런트들이 편지도 적어서 막 보내요. 편지도 적어 전사님, 저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온다니까. 그리고 기도문을 써서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전도사님이 기도문 써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랩런트들이 모여서 비센터 모여서 이거 예배 한 번 더 드립니다. 길잖아요. 긴데 한 번 더 드리는데 뭐라고 편지가 왔냐 보면은 이거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것도 색깔 펜 써가면서 한 문장 보내라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장을 보냈더라고. 한 문장을 보내라 했는데 A4용지 한 장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을 몇 번 만났냐? 몇 번 만났죠? 집중을 했는데 한 번, 여기도 한 번 만났나? 가서 한 번, 세 번밖에 안 만났어. 근데 뭐라고 보냈냐? 제가 읽겠습니다. 땡땡땡. 2022년 2월 7일. 하나님 자녀는 바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살려야 해요. 살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민정 전도사님께 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숨을 내뱉으면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가 힘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살릴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문을 밑에 적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재밌게 예배로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잖아요. 예, 재밌어요. 재미없는데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뭐를 했냐? 따라합니다. 살리게. 이 렘넌트 기도에 두 번 나와서 두 번 나와서 뭐가 나왔냐? 따라합니다. 살리게.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애들. 근데 뭐라 하냐? 다른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해요. 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렘넌트들 진짜 현장을 보면서 정치 현장 있죠. 또 경제 현장 있죠. 또 빅데이터 그 현장 있죠. 그 현장에 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오직의 캠프입니다. 선생님 현장에 선생님 되고 싶은 렘넌트들 있죠? 선생님 되고 싶다 했나? 맞죠? 선생님 그 현장에 복음하는 선생님 많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렘넌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 오직의 캠프, 미래 캠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묻은 시간 가자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그 렘넌트는 오케이. 어딜 가도 오케이. Everybody, everything 다 오케이. 뭐냐?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렘넌트 신방 갔을 때 복음 선구 써서 좀 보내주세요. 그냥 한마디 하고 왔는데 렘넌트 계속 카톡 와요. 계속 밤에도 카톡 와요. 미션 주고 왔는데 신방 가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 명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죠? 근원적인 힘을 얻는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 우리 그 서밋 타임 보고 있죠? 아침, 낮 그리고 저녁에 이게 영적 작품입니다. 영적 작품 따라합니다. 서밋 타임은 영적 작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한테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씀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꾸준히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게 뭐냐 영적 작품입니다. 그거 모아두셔서 나중에 후대들한테 보여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어. 증거가 되자 증거가. 맞죠?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보내시는 분. 계속 보냅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뭐냐 이게 서밋 타임 이게 따라합니다. 영적 작품이에요. 이거 기도 수적 계속 올리죠. 우리 계속 올리죠. 카톡방에. 그게 영적 작품입니다. 이게 다 영적 작품이에요. 뭐가 작품인데요? 그림 그려서 상 받는 거. 뭐 학교에 뭐 숙제 허락해가 일기 입장 검사 맞다. 그게 영적 작품이니까 이게 영적 작품이에요. 지금 다 하고 있죠. 이 반 제일 잘 올라옵니다. 요 반하고. 요 반하고 요 반. 요 두 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은아? 영적 작품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캠프. 따라합니다. 기도 캠프. 뭘 하셨냐? 지난주에 100%가 다 영적 문제 와요. 지금 우리 비대면이죠. 지금 비대면에 한 8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줌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비대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비대면 때문에 4차 산업 이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코로나 있죠. 코로나 한번 왔다 가잖아요. 거기다는 후유증 있죠. 비대면으로 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공감이 안 돼요. 에이트라는 책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만약에 오늘 윤희가 슬퍼요. 슬프단 말이야.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같이 슬픈 마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가 슬픈지 기쁜지 그 마음을 알아주질 않죠. 그게 뭐냐? 공감이 없는 거야. 공감이 안 돼요. 어떤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하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공감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어려워요. 그냥 지나갑니다. 니나 잘해라. 지나갑니다. 왜냐? 그거 할 수 있는 뭐가 없죠? 힘이 없어. 힘이.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는 계속 발전돼가죠. 그럼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진대. 그리고 육신은 계속 발전돼서 컴퓨터도 아이패드, 아이폰 많죠? 태블릿, PC 이런 거 너무 좋아져요.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 학원들도 다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콘서트도 비대면 하는데 몇천 명이 들어가가 하고 알아요, 선생님들? 아시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비대면 하는데 영적인 것은 계속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몇 프로 그러셨죠? 몇 프로 문제 온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몇 프로 문제 오신다 했죠? 영적 문제가 100% 문제 온대요. 100% 문제 옵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다 죽어요. 모세시대 때 다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뭐 준비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묵상운동. 따라합니다. 묵상운동. 예배 시간 5분이지만 우리 같이 눈 감고 묵상하죠. 또 우리 토요일에 모여서 묵상합니다. 그 5분 하는 게요. 사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방할 때 뭐라 했죠? 사무엘 뭐라 했지? 영적인 거는 지금 다 쌓이고 있어요. 권사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 쌓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늘 보좌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다 쌓이고 있어요. 뭐 시험 100점 맞았고 뭐 주식이 얼마 있고 그건 안 쌓여요. 죄송합니다. 주식도 떨어져요. 비트코인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거는 쌓여요. 오늘 내가 복음 송구 쓰고 암송하고 찬양한 거 있죠. 어떤 렘넌트는 집에서 율동도 한다 하더라고. 어제 아버지 오셨는데 율동하고 수학하고 말씀 보고 바쁘대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뭐냐? 이게 쌓여요. 알았지 하람아? 이거 다 쌓이고 있다. 쌓이고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되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 딱 갖다 놔요. 뭐 하는 일에? 왕을 상대하는 일에. 지금 왕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왕 만날 수 있는 사람 혹시 가족 중에 좀 고위층이랑 연결되어 있는 집들 있나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나요? 없죠?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딱 갖다 놔요. 왕 앞에 딱 설자로 딱 세우십니다. 딱 공부 잘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순서 매겨가 여기 왕 앞에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맞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묵상운동. 묵상운동 해야 돼요. 저 렘넌트 딱 한 번 만났을 때 우리 그때 집중훈련 할 때 같이 묵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빛센터 갔는데 뭐라 하냐? 보좌의 축복이다. 그리고 집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했대요. 한번 가르쳐줘도 합니다. 한번 가르쳐줘도. 그리고 제가 교회는 못 나와요. 교회는 못 나와. 그리고 부모님도 없습니다. 걔네는. 부모 없어요. 부모도 없고 제가 줌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못 만나. 그러니까 동네 가도 못 만나요. 근데 딱 한번 가르쳐줬어. 줌으로 딱 한번 가르쳐줬어요. 근데 밤마다 한대. 밤마다. 딱 줌 들어와서 예배 드린 거 보면 딱 달라요. 딱 허리 딱 피고요. 막 영적 서밋하면 바로 알아듣고 보좌의 축복 안에 있다 하면서 달라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하나교회 안 다녀요. 줌으로만 합니다. 근데 한 번 딱 얘기했는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래 마지막 무슨 캠프요? 무슨 캠프? 달란트 캠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천재성 있다 하셨습니다. 천재. 따라합니다. 천재. 헤븐니 탈란트. 위에서 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 아 내가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이거 하래요. 뭐 우리 아빠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우리 아빠가 뭐 공장 물려받으래요. 이런 거 말고 뭐 아빠가 뭐 하니까 뭐 아빠한테 물려받고 그런 거 말고 따라합니다. 천재성.
따라합니다. Heavenly talent.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하은아,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탈란트. 알겠죠? 그거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다시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그 우리 아까 성가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꿈 시리즈로 한번 성가대를 인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여정. 지금 선생님도 부모님도 렘넌트도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따라합니다. 질문.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에. 따라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진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됩니까? 랩런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집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적 없죠. 전도사님 진심으로 어릴 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통해 답을 주세요. 무슨 답을 주셨냐? 무슨 답을 주셨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말씀 마음에 새기라. 돌판에다가 새기라. 뜬금없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헤븐이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정해놓고 하실 사역들도 다 정해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는 사람 되냐?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다 살려야 돼요. 맞다 틀렸다. 니는 틀렸다. 니는 실수했다. 니는 모자란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마. 너는 실수했잖아.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와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산다. 알겠죠? 야 우리 선생님 만나니까 선생님 제가 헤븐니 탈란트 발견했어요. 야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힘나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우리 초등부에 어떤 랩런트 어떤 이상한 짓 하는 랩런트 와도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에브리바디. 따라합니다. 에브리바디. 오케이. 다 괜찮아요. 알겠죠? 복음 다 살리는 랩런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교 저금통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저금통 어느 선교 저금통이죠? 방송 교체 시스템이죠. 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랩런트 데이고요. 다음 주는 랩런트 데이고요. 그리고 신청한 랩런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방학 집중훈련 문서 나갔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초소 성가대 있습니다. 유초소 성가대. 유초소 성가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3시 10분까지 성가대실로 오셔야지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사람들 많기 때문에 다 오셔야 됩니다. 헌금 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따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두신 것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헤븐이 탤런트를 가지고 죽어가는 237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